대각으로 치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던져요. 직선으로 밀어놓고 파트너한테 빠져라는 말을 한 다음에 빠져야지 대각으로 밀어서 들어와버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? 들어오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자리를 이동할 때도 그 방식이 공격적으로 놓고 들어가냐 아니면 수비적으로 방어를 해서 내 파트너한테 충분히 나가서 빼는 시간을 만들어주냐. 대각으로 미는 건 뭐야? 내가 다시 못한 공격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거든. 내가 들어와 버리면 여기 중간.